국보입니다. 결국 21호 태풍 하이탕은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오후 3시 기준 최대 풍속은 초속 18m, 시속 65km, 강풍 반경은 150km의 막강한 세력으로 발생한 21호 태풍 하이탕은 올가을 일본 열도를 초토화시켰던 초대형 태풍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대급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전 세계 기상청들의 경고가 쏟아져 일본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21호 태풍 하이탕은 11호 태풍 힌남노와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강타한다는 예측이 많았으나 갑자기 90도를 꺾어버리며 일본 도쿄 동남동쪽 약 189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0km로 북진 중이라는 소식에 많은 일본인들이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일본 기상청은 21호 태풍 하이탕의 발생 자체를 부정하다가 21호 태풍 하이탕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은 21호 태풍 하이탕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으로 향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는데 결국 오늘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기를 21호 태풍 하이탕이 한국이 아닌 일본 도쿄로 북상 중이라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일본인들은 현재 멘붕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21호 하이탕만이 아니고 지금 일본을 강타하고 있는 20호 태풍 네사토 일본 기상청의 오보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호 태풍 네사토에 대하여도 일본 기상청은 며칠 전부터 오키나와의 특별 경보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폭풍, 높은 파도 해일이 예상되어 최대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이번에도 역시 기록적 폭우로 인하여 하천 범람과 토사재해, 저지대 침수 등의 참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기상청은 21호 태풍 하이탕에는 특별한 언급조차 안 하거나 한국으로 갈 것이니 안심하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이 정례 브리핑도 거의 없었으니 이번 21호 태풍 하이탕이 도쿄를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10월 19일 수요일 현재 일본에서는 기괴할 만큼 지진과 갑자기 발생한 한파로 인하여 일본 열도의 지반층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21호 태풍 하이탕마저 강한 세력으로 일본 열도를 관통한다면 일본은 어쩌면 회복 불능 사태로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려하는 것에는 최근 9월부터 10월 19일 수요일까지 오늘까지 두 달 동안 진도 4 이상의 강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주변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들에서도 강력한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잦은 대륙판의 충돌로 인하여 이미 일본 열도 내륙의 지반들이 지진의 충격파를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군발 지진 발생 후 토양 액상화 현상 즉 군발 지진 이후 지진이 이 지반이 진흙처럼 되는 현상으로 지반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전문가들이 최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인들은 왜 일본 기상청은 한국처럼 미리미리 태풍에 대하여 대비를 못하고 태풍 경로와 위력도 못 읽는다면서 일본 기상청에 대하여 오보청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으며 9월부터 계속되는 군발 지진에 대하여도 지진 알림 문자도 제대로 못 날리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계속하여 지진에 대한 오보와 이번에는 태풍에 대한 오보로 일본 기상청이 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대지와 물폭탄으로 재난 종류만 바뀌었을 뿐 빗나간 예보와 늑장 경보 등이 이 빼닮았고 상처받고 밤새 불안에 떨었던 것은 이번에도 일본 국민들이었다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공식 사과를 하였으나 사과로 인해서 이러한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가을 태풍이 될 수도 있는 21호 태풍 하이탕이 일본을 또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기상청의 문제는 태풍의 위력과 이 경로, 이 조기 예보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21호 태풍 하이탕이 일본 도쿄를 향하여 북상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자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도 오버총이라고 일본 기상청에 대하여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블 태풍, 19호 태풍 선카와 20호 태풍 내샷, 더블 태풍이 일본의 오키나와를 강타하자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대비에 나섰지만 완전 방어를 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오키나와는 더블 태풍으로 인하여 엄청난 이 물폭탄을 맞고 범람한 물에 휩쓸린 자동차들은 서로 뒤엉켜 생지옥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이번에도 변명을 하였는데 어느 정도 진로 예측에서 오차가 생기는 것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니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일본으로 방향을 비튼 것은 주변 기압 배치와 편서풍 파동이 작용한 예외적 상황 때문이라는 변명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일본 전 국민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 영국 기상청, 유럽 중기예보센터 등은 정확하고 발빠른 예측과 진단 그리고 경고를 하고 있으며 일본 기상청에 대하여 이와 같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입니다. 일본의 누리꾼들은 앞으로는 미국, 유럽 등의 외국 기상청 정보만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태풍 확률 반경을 넓혀 해석하면 오히려 예보 가치가 떨어진다고 변명 같은 해명을 하였습니다. 결국 일본 기상청의 변명은 정확성을 따지다 보니 예보 본연의 위험 경고 기능이 늦어졌다는 해명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에 대하여도 지진의 진앙 위치를 잘못 분석하는 오류들을 최근 계속하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위치를 최근 여러 번 재수정하는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작년 여름 폭염과 한파 역시도 잘못된 이 보도를 하여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폭염과 호우특보 그리고 한파특보에 대한 정확도에 신뢰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